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을이 오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을은 낭만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참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면 저는 주홍빛깔 감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감은 종류도 참 다양하죠?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산골의 소박한 가을 풍경도 함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원으로 나와보았습니다. 풍경이 소박하지만 너무 아름답지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양한 감 품종 중에 한입 베어 물면 목이 메이는 땡감을 환상적인 맛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가을이 되면 시장에서도 땡감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웃집에서 나눔해 주기도 합니다. 달콤한 감을 홍시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홍시보다 10배 더 맛있는 땡감을 아삭하고 달콤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깎고 있는 감은 땡감을 달콤하게 만들어서 깎고 있는데요. 아무런 느낌도 향도 없던 땡감이 달콤한 향기가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감에 묻어 있는 이물질과 먼지를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얼핏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새까만 먼지와 이물질이 꽤 많이 묻어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하면 더 좋지 않나요? 하시겠지만 씻어서 물기를 말리려면 꼭지 부분이 잘 마르지 않고 닦기가 힘들어집니다. 먹을 때 씻어서 깎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씻는 건 건너뛰고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아요. 넓은 감을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재료는 소주입니다. 소주를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아놓은 감 꼭지에 소주를 분사해줍니다. 감을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해서 쟁반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저는 오늘 쟁반을 이용할 건데요. 적당한 쟁반이 없는 분께서는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쟁반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소주를 사용하는 쉬운 방법을 또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쉬운 방법으로 응용해 보세요. 적당한 용기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소주를 한컵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감을 용기에 담아 주시고요. 감을 소주가 붙도록 대굴대굴 굴려줍니다. 그리고 쟁반에 가지런히 놓아줍니다. 쟁반에 가지런히 놓인 감 위에 소주를 한번더 흠뻑 분사해 줍니다. 그리고 쟁반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비닐봉투를 준비합니다. 쟁반을 비닐봉투에 넣어 주시고요. 감에 묻어 있는 알코올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봉투 입구를 고무줄을 이용해서 꽁꽁 묶어 줍니다. 완성된 모습 가까이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쟁반을 가지고 따뜻한 방으로 가져갑니다. 방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짜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하루 전에 땡감이 생겨서 오늘 했던 방법대로 위생팩에 담아서 숙성시키고 있는데요. 감의 온도가 따끈따끈합니다. 밖에서 가져온 쟁반을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온도계의 숫자를 5로 맞춰 주었고요. 이불을 4겹으로 두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쟁반에 감을 가지런히 놓았는지 눈치채셨지요? 전기매트 위에 감이 직접 닿아서 따뜻한 온도가 감에 빠르게 전달되게 하고 모든 감이 균일하게 숙성되게 하기 위해서 감을 펼쳐놓았답니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보온을 유지해주면 달콤하고 아삭한 감이 탄생됩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제가 하루 전에 숙성시킨 감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정원의 풍경이 너무 예뻐서 제가 틈만 나면 바람에 살랑이는 꽃들을 들여다보면서 가을 속에 푹 묻혀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산골의 풍경을 조금이라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는데요. 소박한 풍경이 저만 좋은 건 아니겠지요? 숙성된 감을 깎아서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껍질을 깎고 있는데 독특한 향기가 솔솔 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루만 숙성시키면 떫은 맛은 모두 사라지고 부드럽고 아삭하고 오묘한 달콤함에 정말 행복해집니다. 만들기도 너무 쉽고 간편하니까요. 땡감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 홍시보다 10배는 더 맛있는
우린 감의 독특한 맛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전기 매트 위에서 빠르게 숙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떫은감 우려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쉽고 맛있어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몇 번씩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전기 매트를 사용하지 않고 밀폐 용기에 숙성시키는 방법도 살짝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밀폐 용기 김치통을 준비하시고요. 감 꼭지를 위로 향하게 가지런히 놓고요. 분무기로 감 꼭지 위에 소주를 뿌립니다. 김치통의 뚜껑을 닫고 20도씨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장소에 두고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땡감의 떫은 맛이 싹 사라집니다. 제가 깎아놓은 우린 감의 색감이 너무 이쁘지요? 촉감은 부드러운 망고 같은 느낌도 납니다. 어릴 적 추억 중에 땡감을 우려서 먹었던 가물가물한 기억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가을이면 시장에서도 우린 감을 많이 팔기도 했었지요. 요즘은 식성이 변해서인지 더 맛있는 과일들이 많아서인지 이런 전통 간식은 볼 수 없게 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감은 부드러운 달콤한 맛 때문에 저도 아주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감은 이제 막 익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철 맞은 감, 간단한 방법으로 우려서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산골여행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산골여행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기도 좋고 이쁜 가을 소중한 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